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. 기도 드리십시다. 걸어가신 아버지, 오늘은 참 날이 맑습니다. 그리고 이 밝은 빛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각장애우들 위해서 빛 대신 한 분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것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후배 후손으로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고 감당할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을 본받아 빛 대신 삶으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훈민정음은 위대한 창조물이었다면 훈맹정음은 거룩한 창조물인 줄 고백합니다. 장애와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그 정점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. 주님,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빛 대신 삶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이제 1926년 11월 4일 반포된 이 훈맹 정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를 알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온전하고도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이요 위대한 선언인 줄 아오니 주께서 오늘날 아버지 이 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각장애 우들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더 풍만하고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한 백성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기념하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. 또 아버지 그의 가족들과 유족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우리가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. 말씀이 있으며 찬양이 있는 이 자리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맹학교가 아버지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길 원하며 빛나길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박두성 선생님을 기념하는 기념사업회와 모든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아버지 강건함과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두 목사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을 쪼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사역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자리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마치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